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세번역 제33장 1절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1절부터 읽어볼 것 같으면 야곱이 고개를 들고 바라본 적선 저 멀리서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한 일들이 하나의 영화 필름같이 야곱의 머리를 스쳐갔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의 사연들이 야곱을 그 순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드디어 흉이 있는 곳에 다달라서 가까이 오자 야곱이 아이고 형님, 이제인 야곱이 감히 형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라고 하면서 코가 땅에 닿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형에게 앞으로 나가니 그 장면을 본 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많았던 그 감정이 눈 녹듯이 우르르 하면서 무너지고 가엾은 모습으로 야곱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야곱, 그리고 또 엄청난 이 선물을 건네준 기특한 야곱으로 에서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못 본 그 야곱이 그 옛날에 어린 소년으로 떠난 그 야곱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날 바리바리 싣고 금이 환영하는 이 모습은 에서가 볼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리며 반가움과 선물의 고마움과 성공해서 오는 그 기특한 야곱이 어여쁘게 보이고 오랜만에 보는 그 반가움이 에서의 눈시울을 적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참지 못하고, 언제 내가 야곱을 미워했던가? 왜 내가 그토록 그동안 야곱이 괘씸하게 보여졌었던가? 야곱을 원수로 보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어느 순간부터 에서는 야곱에게 감동을 먹은 그러한 감동에 북받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에서의 변화된 마음 자세로 바뀌어서 에서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 에서는 갑자기 달려가서 야곱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싸안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염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를 울싸안고 울었었던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쌍둥이의 정이 그때 다시 더욱 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서 모든 행렬을 보면서 물어 보았습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동생 야곱아, 네가 데리고 온이 사람들은 도대체 모두 누구란 말이냐 하고 물어본 적선 야곱이 대답하기를, 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 이 야곱에게 은혜로 주신 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정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차례대로 낯선 큰아버지 혹은 시숙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모든 가솔이 에서에게 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도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서 에서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에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오다가 길에서 만난 그 가축떼를 많이 만났는데 도대체 그게 모두 웬 것이더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에서의 내심에는 가장 관심이 많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사실 그게 요점인데 말이죠.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형님 앞에서 치은 죄가 많았으리 그 언덕을 그리면서 20년을 형님 위하여 준비를 하였고 형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 가지고 온 저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울먹이는 말투로 말하였습니다. 얘야, 아우야, 나는 이 선물 아니라도 이미 넉넉하게 살고 있단다. 그러니 너의 것은 고마마, 네가 도로 가져가거라 하고 에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야곱에게 건넸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린 이 선물을 사양 마시고 꼭 좀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에서의 기분이 엄청 되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것인데 말이죠. 은혜를 은혜로 갚느냐, 악을 은혜로 갚느냐,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셋 중에 한 가지를 야곱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너의 앞장을 서마. 너의 길잡이가 내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야곱은 내심 형과 서로 얽히어지기 싫은 그러한 야곱에서 잠재된 속셈이었고, 잠시 하나님이 에서를 감동시킨 에서가 언제 또 돌변하여서 날선 검으로 돌변할지 걱정이 지금 태산인데 야곱의 내심입니다. 길잡이는 무슨 하면서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형님이 저의 길잡이가 되겠습니까?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하니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먼저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서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했을 때에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동생아, 내가 나의 부하 몇 명을 너와 같이 함께 가게 하겠다. 에서는 야곱에게 감동이 되어서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에서의 짝사랑이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에서의 복수할 날이 언제 발동할지 모른다는 속내가 늘 잠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답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만한 그러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곳이 되었습니다. 숲곳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뜻으로서 후일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이 숲곳에서 집합하여 출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려 야곱은 장막을 친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백냥을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한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 에서와 야곱이 만난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야곱과 같이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흠 많고 잔재주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잔재주가 인정이 되어서 그것이 축복의 길로, 지혜로운 지혜의 길로 야곱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리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마치 금은 진흙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은 것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든지 그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내린다는 그 사실. 이제 오늘 야곱의 전편을 읽어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 되든지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한 반은 마귀의 뜻을 쫓아서 마귀의 편이 되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 편이 되었다가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범람하는 사탄 세력들의 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편만 되어준다면 재물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여러분이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이 하나님은 그 놀랍고 광대한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은 그 품 안으로 안겨졌어. 어떠한 비바람 풍파가 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풍파에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하다, 어렵다, 헤쳐나가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의 품에 바람막이 안에서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야곱의 재미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한 주간 하나님의 품을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